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고생들 많으시죠? 마음고생도 하실 거예요. 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131페이지 갑니다.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자, 거기 131페이지 보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돼 있을 거예요. 관념화. 거기서 이제 간접 점유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응? 점유 보조자. 무슨 자? 세 가지예요. 뭐다? 점유 보조자. 글자 그대로 여기 보조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는 어쨌든 여기 글자에 뭐가 있으니까. 점유가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 보조자는, 자, 점유보호 청구권. 무슨 권? 점유보호 청구권. 뭐가 될 수도 없고,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뭐가 될 수도 없다. 예?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무슨 점유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 2번에 간접 점유가 나올 거예요. 무슨 점유? 네,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질문할게요. 직접 점유자는 타인한테 침탈입니까? 침탈이 아닙니까? 직접 점유자 타인한테 양도했다고 그랬죠? 침탈 아니에요. 자,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죠?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거 1번 할때 뭐가 기억나면 딱 좋을까? 그 1번을 딱 읽으면서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 대표가 뭐냐면 무단전대. 무슨 전대? 자, 갑이 여기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을한테 임대차 했습니다. 무슨 권을 줬을까요? 임차권. 임대차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을은 무슨 점유가 되죠? 근데 을이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뭐 했다 여기 허락 없이 전대했다 무단 전대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뺏긴 거예요? 뺏긴 건 아니에요. 넘겨준 거니까 뭐는 아니다. 침탈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아니면 누구도 침탈이 아니다. 간접 점유도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준은 누가 아니고. 침탈하니까 을은 갑한테 병한테 몇점못 던지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 204조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점유물 반환, 점유 횟수 못 던지죠. 그럼 누구도 갑도 점유물 반환 던진다 못 던진다 못 던지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남아 있다는 거, 뭐가 남아 있다는 것, 갑한테는 소유물 반환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213조가 뭐라고요? 소유물 뭐다? 반환. 이쪽은 뭐못 던지고, 204조가 뭐죠? 점유물 뭐다? 반환 못 던져요. 대신 뭐로 통해서? 소유물 반환으로 공격하면 돼요. 1번 뒤에 숨어 있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럼 1번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1번 딱 쓰고서 밑에 2, 3, 4, 5 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1번이 헷갈리니까 이제 2, 3, 4, 5 읽는 순간부터 이제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 정신, 이 멘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점유 매개 관계. 자, 이제 권권권 차차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관계. 그걸 이제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그 관계는 꼭 유효할 필요는 없어요. 유효가 됨도 좋고 뭐가 돼도 좋다. 무효. 자, 유효가 되면 정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달라면 되는 거고. 이 계약이 무효면 반환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유효, 무효 관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취득시 완성 등청에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제목이 무슨 시예요? 취득시. 그러면 점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 간접점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네 번째는 소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소유자는 뭐다? 간접점유자. 상대로 건물명도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왜? 거기 소유물 반환이잖아요. 그럼 반환 속에는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204조가 아니고 몇 조? 소유물 뭐다? 반환 속에는 여긴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점유. 또 누구도 포함돼요? 간접점유도 포함되죠? 근데 조심할 거. 누군 안 된다. 무슨 자는 안 된다. 아니, 무슨 자? 보조자는 안 돼요. 그래서 소유자는 간접점유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다섯 번째, 점유 매각계는 꼭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죠. 두개 존재할 수 있죠. 여기서는 누가 간접점유? 갑을. 만약에 이게 전대하게 되면 간접점유, 직접점유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간접점유 됐고요. 넘기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에 30회 때 기출 문제예요.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저것 다 모았네요. 1번 주임법상 대항력권인 인도. 인도가 점유 이전이자 이때 이 인도 점유는 임차인이 주택에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겠죠. 무슨 점유도 포함된다? 임차인이 현재 점유가 보통인데 무슨 점유를 통해서도 간접점유도 인정합니다. 물론 직접점유자가 뭘 갖춰야지? 주민등록을 갖춰야지 보호받는 건 별개 문제예요. 두 번째, 점유 취득 시 기초인 점유에는 무슨 점유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세 번째,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죠? 이 대표가 뭐예요? 3번 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고요. 무단전대를. 무슨 전대? 자, 무단전대는 자, 물어보겠습니다. 1. 불확정 무효다. 2. 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확정 유효다.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이 전대의 계약은? 어? 그러니까 1, 2, 3 아니고 몇 번이다? 퍼펙트 뭐하다? 유효. 단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가서 무단전대에 가서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어차피 그 전대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갑의 동의 없이 전대하더라도 을이 침탈 아니니까 갑도 침탈 아니다. 따라서 갑은 병한테 몇 조? 점유물 반환은 안 되지만 뭐 가지고 소유물 반환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대 계약 자체는 뭐 하다? 유효하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갑이 을한테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한테 차임받을 수 있으니까 병한테 불법 점유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천해 드릴게요. 무슨 전대? 어차피 하는 거 같이 묶어서 기억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1 됐고요. 자, 네 번째,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여기 간접점유자 보호청구권은 뭐가 될 수도 있고 주체가 될수 있으니까 틀렸지 뭐.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모의고사라든지 출제 예상 문제 그 지문과는 달라. 지문이 깔끔하다고 아주 예쁘다고 그냥 너무 쫄지 마시고 뭐 문제 잘안 풀려도 그래서 나한테 뭐가 있다 나한테 기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힘들 때 기출 문제 정답 해설 있잖아요 응? 그냥 그 정답이 기본서 요약집 몇 페이지 계속 확인만 해 그럼 실력이 저절로 늘어 내가 이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 열받잖아, 자꾸. 예? 갑자기 여러분들, 예? 제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랑이 이 코로나 걸려왔어. 그래서 애도 걸리고, 와이프들 세 명이 전부 다 걸려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세 명을 다 태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막간 문제 없어, 지금.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안에 가서 더 화목하게 있다 온게 아니고 더 뭐예요? 더 열불나서 왔다는 거예요. 애만 혼자서 떠들지 부부끼리 얘기해 얘기 안 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둘다 지금 중개사 합격하게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뭐 한다? 집중하라는 얘기야. 무슨 전대 추천해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파버려 이거 무단전대를. 단편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만다. 이건 통째로 파는 거야. 무슨 전대? 무단 전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에 너무 저가. 그래도 여기는 문제가 좋아. 지문 자체가 부드러워. 대신 8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것저것 사가지고 풀어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것저것 사지 말라고. 누가 와서 또 갖고 다니면 또 부러워가지고 또안살척 하면서 또 슬쩍 가서 집에 가서 주문해가지고 갖고 다니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어. 그러지 마. 그돈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책 많이 살거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것으로 충분해. 충분하고도 남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슨 전대? 자, 그래서 3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이제 6번 갈게요. 이제 문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뽑아서 할게요. 6번. 점유에 관한 뭐다? 설명 좀 뭐다? 틀린가? 이거는, 그 3번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뭐 때문에? 자, 시작되는 단어가 뭐죠? 자주 점유자 이렇게 나오죠? 그 점유자가 나온단 말이야. 점유자가 누구한테 공격 들어간다? 점유자가 이 등기자한테, 무슨 자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 등기자한테 뭐요? 예? 소 재개해가지고, 예, 점유자가 패소한 거예요. 뭐 패소했다고요? 패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대로 자주 점유로 가요. 무슨 점유로 간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단어가 무슨 점이면 뭐 하더라도 그대로 가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등기된 자가 무슨 자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소송제, 점유자가 만약에 뭐 하는 경우가 있죠? 패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때는 바뀌어. 이때는 뭐로 간다? 타주로 바뀌어. 그 요거는 뭐냐면, 이건 정상적인 소유자가 현재 무효 등기, 점유자한테 소송, 이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뭐다? 이게 자타패야. 무슨 패? 근데 시작되는 단어가 뭐면? 점유자가 아직 취득시효가 완성 안 됐는데 계산 잘못해가지고 등기단 자를 공격해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자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로 시작하면? 점유자로부터 시작해서 점유자가 패소하죠? 그대로 뭐로 간다? 그대로 자주로 간다는 게 판례고. 거꾸로 소유자가, 무슨 자가?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말소 의무가 생겨요. 근데 뭐로 바뀐다? 타주. 그러니까 시작된다는 건 무슨 점이면?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됐으면 뭐다? 깨져도 그대로 뭐다? 자주. 이해됐어요? 이거 아주 어려울 때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갑등기, 을 위조. 그 다음에 병등기.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기자가 소를 재개해서, 얘가 만약에 뭐 하면?
폐쇄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소 의무가 생기잖아요, 지금. 말소 무슨 의무가 생겼으니까 얘는 이제 물어볼게요. 다, 요, 어떻게, 요거 어떻게, 요거, 선. 선악소가 되죠. 여기 악이죠? 그래, 여기 뭐야? 자. 자. 타. 계속 뭐다, 여기? 선, 악, 소, 자, 타, 패. 이건 이제 등, 소유자가 공격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3번은 뭐다? 자주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뭐다? 끝에도 자주점유로 간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3번이 될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7번 가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하는 거? 자꾸 이 중간중간에 기출 문제가 섞여 들어가 있죠? 네? 그만큼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다? 점유 매개관계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다? 꼭 기억하세요. 간접 점유 통한 직접 점유자는 무조건 무슨 점유자다? 그러면 1번에서 뭘 느껴야 돼요? 타주는 이거 자꾸 구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타주 점유는 절대 취득시효가 안 돼요. 뭐가 된다? 이것 때문에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했을 때 임차인은 절대 무슨 점유? 타주. 그래서 절대 뭐할수 없다? 취득시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점유 통한 점유 매개관계 들어갔을 때 무슨 점유자는? 직접점유자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할수 없다? 점유 취득시효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용어가 이렇게. 두 번째, 점유자는 소유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뭐예요? 추정되지 않잖아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학개론에서 네 문제, 민법에서 네 문제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분 합격해요. 그리고 밑에 읽으면 안 돼. 실제 시험에서는. 1번이 정답인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 늘 얘기하죠. 예? 점유의 모습. 딱 하나 없는 게 뭐야? 무과실 들어갔죠. 197조 가서 조문 확인하셔야 돼요. 197조 1항은 뭐다?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딱 하나 없는 거. 그게 뭐다? 무과실. 그러니까 무과실은 뭐 하지 않는다? 소유사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으로 냈네. 소유사는 뭐가 되는데?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틀렸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질문. 갑이 을로부터 뭐했다? 임찬 건물을 을뭐 없이 동의 없이 병한테 뭐 했어요? 전대했습니다. 자, 을만이 간접점유자일까요? 갑을 관계에서는 갑이 간접점유고 을병 관계에서는 을이 간접점유니까 그 만자 때문에 틀렸죠. 뭐 때문에? 만. 세 번째 질문.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뭐 했어요? 등기했네. 이게 무슨 명의입니까? 명의신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맞춰야 되는 문제요. 그냥 그런 문제. 아직 안 늦었어. 9월 달이면 제가 포기를 할 텐데 아직 9월이 안 됐으니까 뭐야? 맞추세요. 이전형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실명법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럼 누가 소유지? 그러니까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맨날 사람 이름 때문에 열받아. 그건 저 충분히 거기서 눌러 앉아야 되는데 눌러 앉지 않아서 그렇지. 믿고 탁 부탁한 사람 아니야. 믿고 탁 부탁한 자고 이쪽은 부탁 받은 자니까 뭐야? 수 받을 수자. 수탁자. 그죠? 그럼 명의신탁이 무효죠. 네?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것은 꼭대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 해지 이 단어를 쓸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해지 해지는 항상 뭐를 전제로 쓴다. 유효를 전제로 씁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까? 자, 부자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부녀간의 명의신탁은? 무효.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사실혼 법률관계의 명의신탁은 무효. 법률혼 명의신탁은 유효. 그러면 유효, 무효 쓰는 이유는 유효면 해지해서 가져올 수 있어. 뭐에서? 근데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해지란 말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매매가 1, 2, 3, 4. 매매가 1, 2, 3, 4. 여기 2번, 3번, 여기 10개가 있지. 여기 2번, 3번, 여기 중간에 능능, 단통, 작사, 학과적 10개가 돌아다니죠. 그죠? 그 다음 명의신탁이 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무효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무슨 변동도? 등기 간 것도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도 무효니까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응? 누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탁자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현재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무슨 점유가 아니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 점유이다. 근데 만약 이것이 을이 아니고 갑이 점유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시험에 을이 아니고 만약에 갑이 등기는 얘한테 넘겨줬는데 을이 만약에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무슨 점이에요? 이건 소유자니까 무슨 점이에요? 등기 넘기면서 얘가 점유하면 얘 무슨 점이고?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린 거지. 워낙에 또 뭐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명의신탁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상당히 초과란 말 있죠? 그럼 상당 초과는 뭐로 갈 수밖에 없다? 예? 타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점유 이것저것 묶어서 낸 이야기죠. 자, 8번은 그냥 5번 바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지금 자주점유를 시작했죠. 깨졌대요. 그도 그대로 뭐로 간다. 자주로 갑니다. 등기자가 공격했다면 자타패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점유자가 공격할 때는 그대로 점유는 그대로 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추정력 가볼게요. 추정력은 우측에 10번 문제에서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그럼 거기 네 번째 거, 이건 조문 얘기예요. 자, 악의 점유자 시작된 말은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에 뭐 없이. 잘못이 없다 그랬죠.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없다면. 그죠?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대가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조문 낸 거예요. 그래서 201조 2항 가서 읽으셔야 돼요. 몇 조요? 201조 가서 1항 읽으시면 나와요. 2항에 있겠구나. 악이니까. 악인은 수취한 과실은 뭐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악이라 할지라도 뭐 없이 잘못 있다면 보상해야 되는데 잘못이 없다면 돌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조문 구조예요. 다음 넘기시고요.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가 136페이지 점유자 무슨 자? 회복자.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 가면은 몇 페이지 있더라? 14페이지 쓸수 있습니까? 14페이지? 14페이지 가시면은 포인트 38번 있죠? 네? 점유자금 무슨 자? 요건 100% 나옵니다. 자, 거기 포인트 91개 다 해결하면 좋죠. 그게 힘들면 꼭 나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필수적으로 한번 보세요. 점유자 회복자 몇 프로? 100%. 이때 이제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너 등기 잘못돼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회복자가 소를 제기해서 패소할 거 아니에요, 점유자가. 그럼 이제 그때 나온 단어가 뭐야? 선, 악, 소, 자, 타, 패. 그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소는 여기 192조 2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문에서. 자타패는 판례. 그러니까 거기 점유자 회복자. 그래서 우측에 14번 문제, 몇번 문제? 해볼게요. 14번 값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자, 점유할 권리 가로 묶으면 그게 본권이에요. 뭐라고요? 점유할 권리 본권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하여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뭐 했다? 반환을 청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소 제기 패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어디까지만 선이야? 소 제기 되기 전까지만 선이야.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기 때문에 소 제기 시 선악소. 그 다음에 이 점유자가 깨지게 되면 말소 의무가 발생하죠. 등기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가다가 패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타, 패.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소 자타패. 자, 1. 을이 악이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뭐 묻지 않는다. 선이 악이 묻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03조가 선악불문이니까 악착같이 내겠죠. 두 번째, 선이 점유자 과실을 취득했죠. 그럼 201조 단서에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악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악의도 경우에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을이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을 뭐 했다? 훼손했다. 을이 선이 타주점이라면 이 현존한 데서 배상해야 된다. 뭐 기억나요? 선자심한 현존. 뭐만 현존? 이건 202조 얘기하는 거예요. 몇 조? 자, 선의, 악의, 그죠? 선의의 자주, 악의의 자주, 그죠? 선의의 타주, 또 보실까? 악의의 타주가 있으면요, 얘만 뭐예요? 현존이고, 나머지 건 전부 이렇게 됐으니까, 202조는 뭐다? 선자심한 뭐다? 현존. 나머진 전부. 그러니까 스토리를 머릿속에 기억해가면서 공부하면 정리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맨날 선악소, 자타패, 현자심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응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한다?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죠. 저는 몰라. 여러분이 납득, 모르잖아. 여러분 스스로는 알수 있잖아. 나 스스로 진짜 납득이 됐는지, 암기했는지. 암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겁니다. 을이 유익비상한 청구하는 경우 지출 금액과 증가액은 점유자 을이 모두 입증해야 된다. 당연히 을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지가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누구밖에 몰라. 그러니까 지가 입증해서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선택은 누가 해요? 거기 지출 금액 증가액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되지. 그럼 선택은 누가 한다?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회복자. 4번이 정답이네. 다섯 번째, 필요비 상한 청구에서 법원은 상한 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가 아니지. 무슨 비다? 유익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조? 200. 1조. 선의 점유자, 우선 취득권이 있고, 과실, 악의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단, 악의랄지라도 뭐가 없으면, 잘못 없다면, 혹시 수취하지 못한 과실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 가서 조문을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조는 뭐다? 방금 했던 거, 뭐? 202조는 이거예요, 그냥. 뭐만 현전? 선자 씨만 현전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03조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비, 무슨 비? 203조는 무슨 비, 무슨 비? 필요비, 유입비 있잖아요. 필요비, 현상 유지죠. 자, 그럼 지출 즉시입니까? 반환시입니까? 이거는 즉시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언제? 여태까지 내 거라고 믿고 점유했는데, 지출시는 말안 되지, 뭐다? 반환시. 그럼 유익비는 즉시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뭐요? 반환시. 이때 뭐가 기억나면 딱 좋을까? 626조가 기억나면 좋겠다. 이건 임차인이,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여기는 점유자가, 누구에 대해서? 회복자. 펴보세요. 손 펴보세요. 203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03조는 물권법 점유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626조는 채권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요. 임차인, 임대인 비용 상한 청구권, 물권법의 점유자, 회복자, 필요유익비는 다르죠?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라고. 같이, 이거는 계약 관계고, 이거 무슨 관계 아니야? 계약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필요유익비, 그다음에 상한기간 연장은 필요비의 유익비야. 상한 연장은 무슨 비가 아니고 이건 유익비가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가액 증가 현전은 필요비 유익비, 가액 증가 현전은 필요비 유익비, 선택은 점유자 회복자. 회복자. 이거 가지고 혹시 유치권 가능해요? 아니, 유치권 가능하잖아. 유치권 공식이 뭐죠? 남의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할수 있잖아. 14번 됐고요. 넘기시고. 자, 15번 보세요. 작년도 기출 문제네요. 점유자는 무슨 자? 회복자 설명으로 옳은 것.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뭐 하더라도 통상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3조 1항 단서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행지체로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지됐죠? 그러면 해지는 사실은 이 점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이쪽의 얘기지. 유효를 전제로 끝낸 거죠. 그러면 해지할 때 원상회복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응?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 해준다 그랬죠. 원상회복은 어떻게?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주고받은 것다 원위치. 피가 있든 없든 주고받은 것다 원위치 되겠죠. 근데 뭐 선의가 뭐 과실시권이나 논리가 안 맞지. 뭐뭐 불문 다 원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는 여기서 쓰는 용어 아니야, 이렇게. 계약법에서. 지금 점유자 회복제는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닐 때, 계약 관계가 아닐 때, 해제할 때는 선악 묻지 않고 다 주고받은 거다 원위치해야 돼. 됐죠? 2번 X. 세 번째, 악의 점유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 악이니까 이건 뭐 그냥 전부 배상이겠지. 이 현전은 누구만? 선자씨만 현전. 네 번째, 점유자가 뭘 지출했어요? 유익비. 그럼 뭐예요? 회복자 선택이지. 점유자 선택은 아니지. 다섯 번째,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뭐했다? 지출한 다음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죠.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 돈 달라야 돼요? 전 주인입니까? 현 주인입니까? 주인 상관없어요. 그냥 현재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아니고 누구다? 그죠?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뭐다? 비용 상환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 아니에요. 정답 몇 번? 5번. 자, 밑에 16번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질문이 길어지겠죠.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한테 매도해서 점유를 이전했다.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보존 계량. 자, 비용을 지출했다. 갑을세의 계약이 뭐다? 무효. 설명으로 옳은 것. 1. 을이 악의 환경에도 과실권이 인정된다. 과실은 선임만 되죠. 악이 안 되죠? 두 번째, 선의율은 갑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액 증가가 현전. 무슨 비? 3번이 정답이네요. 네 번째, 선의율은 갑에 대해서 점유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선의는 과실 취득권이 있죠. 점유 사용이 과실에 준하합니다. 따라서 뭐할 필요가 없다? 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비용 산정권은 지출 즉시 이행계약 도래한다.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반환 시. 요건 이제 임대차 필요비는 즉시죠. 필요비, 임대차 필요비는 뭐다? 즉시. 유익비는? 안양은 계약 종료야. 이거 완전히 조문 얘기야. 뭐큰게 아니고 뭐가 된 거야? 조문 얘기야. 그럼 여기 이 뒤에 앞에 있을까 없을까 한번? 아, 아깝게 없네. 할수 없다. 패스. 거기죠. 15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포인트 74가 있을 거예요. 74 있죠? 거기다가 626조 비용 상한 쓰세요. 626조 비용 상한 청구권. 그럼 아까 포인트 38번이었었죠? 네? 거기다가는 203조 거기도 비용 상한 청구권 쓰세요. 그래서 두 문제짜리다. 물권법의 점유권에서 나오는 비용 상한 청구권. 이건 무슨 관계 아니에요? 계약 관계 아닙니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 선악서 자타폐가 나오는 거예요. 점유자 회복자에선 누가 청구 들어갈까요? 회복자가 반환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서 뭐다? 자타폐.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되고. 626조는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139페이지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자, 본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 밑에 18번 별표해 두시고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이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가옥을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게 돼 있습니다. 갑이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 자, 을한테 무슨 대차 했으니? 임대차 했으니까 을은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임차권을 갖고 있죠. 자, 이 소유권.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자, 임차권.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이다요.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점유할 권리 본권은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 무슨 형태도 있다.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죠. 그러니까 비교되는 것이 물권 전세권하고 채권 임차권 비교되죠. 용익 물권의 반대말은 용익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도 뭐다? 본권이야. 근데 소속이 어디다, 여기는? 응? 이건 뭐다? 채권 소속이고, 이건 소속이 어디다? 물권 소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은 임대차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갑은 무슨 점유가 되고, 현재 뭐 하진 않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간접 점유를 통한 점유 매개 관계에 있는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자이다. 그러니까 이자가 아무리 점유하더라도 이자는 절대 뭐할수 없다.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없다. 20년 지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소유사가 있었다. 인정 안 합니다. 자주타주는 주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자, 근데 여기 불법으로 병이 몰아냈다고 그랬죠? 병이 불법으로 몰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병이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몰아냈으니까 이건 을한테는 침탈이 되겠죠. 그럼 을은 뭐가 된다? 침탈이다가 되죠. 그러면 누구도 침탈이다. 간접점유자도 뭐이다? 침탈이다가 되죠. 그러면 침탈일 때는 뭐 던질 수 있다? 204조. 이게 뭐죠? 점유물 반환. 던질 수 있다 없다? 여기 있죠. 당연히 또 누구 던질 수 있다? 간접점유자도 뭐니까? 침탈이니까 당연히 맺죠. 204조 던질 수 있죠. 그죠? 또 여기 무슨 권이 있으니까? 또 무슨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공격할 수 있겠네. 근데 미안하지만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무슨 권 물청은 없다. 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 물청은 없다. 임차권 물청은 없지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가지고. 이거 쓰는 거예요. 자, 1번.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맺죠? 침탈이니까 쓸수 있죠? 두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갖죠? 또세 번째 거,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틀렸네. 얘가 행사할 수 있으면 누구도. 이게 전세권이면 전세권 물청도 있고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기니까. 그러니까 임차권은 여기 채권법에 있는 거잖아. 전세권은. 지금 점유 간접 좀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 거, 병이 점유 침타로 1년이 뭐 하면, 을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침탈 다음날부터 몇 년? 1년. 다섯 번째, 을이 임차권을 뭐 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해서 임차권에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갖지 않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주인이 나서야 되죠. 얘가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으면 을은 이자의 소유권 물청을 뭐 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되잖아. 종합적인 문제. 몇번 문제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9번 타이틀 제목이 뭐다? 이렇게 주제가 딱 하나가 딱 꽂히면 문제 풀기가 쉬워. 근데 그냥 점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거 그냥 여기저기 그냥 하나씩 뽑아내면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점유권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뭐다? 끝까지 추적하는 거야. 점유물 반환. 뭐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소유물 반환은 아니죠.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놓으란 얘기야. 1. 을의 보조자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두 번째, 을이 갑을 모해서 기망해서 갑으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았다. 갑은 을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이번 할때 기억나는 거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맨날. 에? 사기자, 응? 습득자, 도둑. 사기친 자는 뺏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점유물 반환 못 던져요. 근데 뭐로 가지고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사기당해서 건물을 인도했다. 사기는 무효사유입니까? 취소사유입니까? 그럼 사기를 안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툭도 던지는 말이 그냥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면 내 거고, 자연스럽지 않으면 아직도 내게 아니야. 다 안다고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사기 당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안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안 날로부터 3년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까? 네? 척추 3번 이상으로 수술해가지고 이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법원에 10년 동안 소송 중. 네, 뭐라고? 여기 아니 이거 맞힐 수 있는데 자꾸 틀리면 억울하잖아. 여기 뭐라고요? 척추 3번 이상으로 수술해가지고, 수술 잘못해가지고 법원에 몇년 소송 중? 그러면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 날로부터? 둘중 빠른 기간 내 취소하면 확정 무효가 되죠. 네. 그럼 확정 무효가 되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 무효 등기가 될까? 자동 복귀, 말소 복귀. 그러니까 무효 등기지. 그러니까 이제 갑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어떻게 돼요? 점유물 반환은 안 되지. 침탈이 아니니까. 대신 뭐로 간다?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죠. 유실물 습득자도 침탈한 거 아니죠. 며칠 전에 보니까 중고 김치 냉장고를 사서 청소를 하려고 청소하다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한 20만 원 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너 많아. 1억이야. 그럼 유심을 뭐한 거야?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밝혀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동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습득자는 나타나길 바랄까, 안 나타나길 바랄까? 혹시 나타나도 일정한 보상 요구할 수 있어. 어쨌든 그럼 습득자도 뺏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는 204조 점유는 안 되고 뭐를 통해서 소유물 반환을 공격하면 되고요. 도둑놈한테는 침탈이니까. 예? 뭐도 좋고 점유 반환도 좋고 소유 반환도 좋다. 이런 걸 두고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서로서로 역량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2번, 기망은 침탈이 아니다. 자주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갑이 물건을 을이 침탈했다. 침탈남부터 몇 년? 1년. 맞고요. 네 번째 짐은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 전평한테 인도했죠. 이게 뭐랄까, 대표적으로. 아까 4번, 무단전대 가서 꼭 정리하시란 얘기예요. 점유물 반환 안 됩니다. 그러나 뭐는 할수 있을까요? 소유물 반환으로 공격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뭐하노?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병한테 임대해서 인도했죠.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뭐할수 없다. 행사할 수가 없죠. 왜요? 조문의 202조 2항에 그렇게 나와, 아니, 204조 있죠?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침탈자, 선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뭐 하지 못한다?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204조 조문 펴놓고 19번하고 맞춰보세요, 이렇게. 급하게 확확 돌아다니지 마시고, 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머무르십시오. 한 시간에 20문제를 극복하지 마시고, 모르는 문제는 딱 넣고서 한 문제에 가서 몇 시간 머무르세요. 이해될 때까지. 그러면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생각이 오래 깊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잔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도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네, 잠시 왔다 돌아가겠습니다.